안녕하세요. 한국 플로어 타임 센터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 DIR 플로어 타임 협회의 ICDL에서 DIR 플로어 타임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권현정입니다. 이 교육은 플로어 타임에 처음 입문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하여 저희가 준비한 영상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은 아마 이미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찾아보셨고 또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쪼록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도 부모님들께 보탬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한국 플로어 타임 센터에서는 DIR 플로어 타임이라는 접근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합니다. 이 DIR 플로어 타임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시고 또 심리학 박사이신 닥터 그린스판이 창시한 이론이면서 기법입니다. DIR 플로어 타임은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그 치료 방식, 접근 방법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반드시 DIR의 기본 이론을 이해하셔야만 저희들과 함께 아이들의 발달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자,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발달을 이끌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십니다. 어린아이들의 발달은 우선적으로 부모님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기관이나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들을 최대한 도와드리고 또 함께 의논하고 또 함께 아이의 발달 과정에 개입해서 도움을 주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스스로 자신을 발달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게 하고 또 그 역량을 더욱더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아이 발달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발달이 늦어졌을까, 발달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함께 시각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의 초기 발달, 즉 0세에서 3세까지 아이들의 발달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하버드대학의 아동발달센터에서는 세 가지 필수적인 요소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경험, 둘째는 상호작용, 그리고 셋째는 아이의 몸 안에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독소가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독소라 함은 사실 의학적인 부분이고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마도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폐나 발달장애 치료를 위해서 의학적 접근 어떻게 하는지 또는 식이요법 그리고 장내의 독소를 제거하는 식이보충제라든가 약물 치료요법들에 대해서 익숙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DIR에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고려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영역은 전문 의사 선생님들의 영역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험과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강화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는 부모님들과 함께 DIR 접근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머리에 쏙쏙 들어가는 경험을 늘리고 또 그와 함께 상호작용이 잘 될 수 있게 할 것인가가 바로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DIR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니, 빨리빨리 기법이나 알려주지 왜 또 무슨 이론이냐 하시겠지만 DIR 플로어 타임 접근 방식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DIR은 접근 방식이고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이 방식은 기본 이론에 의해서 아이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교육 과정과 몇 번의 코칭 과정이 끝나면 당연히 부모님들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아이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과 태도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로 인해서 부모님들은 아마 이후에 각각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말씀드렸지만 플로어 타임은 과정을 중시하는 접근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우리는 훨씬 많은 경우의 수로 훨씬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고 아이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 아이에게 적합한 기술이 옆에 다른 아이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하나의 아이에게 적합한 방식을 찾아내고 그 아이에게 맞춰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중요한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에서도 나왔었던 이야기인데 내면에 있는 것이 외면으로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면에 있는 본질적 동기와 의지, 그리고 내면에 있는 열망,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괴로운 고통, 고민 이런 것들이 외적인 행동 양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즉 외적으로 표현되는 행동이나 결과의 변화를 위해서는 내면의 변화가 더 핵심이고 내면이 변화해야지 결국 외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그 행동주의나 결과중심주의 같은 전통적 방식, 즉 ABA 같은 방식과 완전히 다른 시각이고 또한 DIR 플로어타임의 핵심적인 기본 개념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크게 한 가지, 아동의 발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 혹시 이 목표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바로잡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즉, 흔히 말하는 이상행동, 뭔가 하지 말아주었으면 하는 행동을 고치거나 없애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자, 이런 이상행동이 고쳐지거나 소실되는 것이 발달일까요? 아니면 발달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소실이 될까요? 자, 다른 예로는 말할 시기가 지났는데 발화하지 않는 아동이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발화를 하면 발달이 될까요? 아니면 발달이 되면 발화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발달이 이루어지면 매우 많은 것들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근본적인 발달일까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수정 또는 주입식 교육일까요? 말부터 한두 마디 배우는 것이 급한 일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이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발달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사이드 아웃 이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의 발달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변과의 끊임없는 관계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와 소통은 하고자 하는 내면의 동기가 없다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일 외적 동기, 즉 상이나 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정말 매우 표면적이고 또 즉흥적인 결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인생에서 뭔가를 우리가 할 때 외적인 동기, 즉 상이나 벌 이런 것보다는 내적인 열망이나 동기가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을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지금 이 귀중한 시간에 이런 교육을 받으시는 것도 우리 아이가 발달을 정상적으로 이루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린 돈이나 어떤 상보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고 하고 싶어하는 일이라면 정말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이런 본질적인 동기가 관계를 더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때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상호작용 자체를 거부해요. 같이 하려고 하면 거부하고 소통 자체를 싫어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행동이나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를 해석합니까? 밖으로 보여진 증상, 즉 거부하는 태도 때문에 실제로 아이가 왜 원하지 않는가, 아이의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혼자 무언가를 하려고만 할 때 우리는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목표에 빠져서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혼자 중얼거리고 알 수 없는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제로 아이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지, 무엇 때문에 저런 소리를 내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 소리를 멈추기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바닥에 뒹군다거나 소리 지르면서 음식을 던질 때, 그리고 아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아이를 때리고 수업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할 때,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혼자만 논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걱정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너 이러면 안 돼. 밥 먹지 마. 음식은 던지는 거 아니야.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억지로 뭔가를 시키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고 야단을 치지만 또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되면 아이는 점점 거부하게 되고 부모님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이 이러한 행동에 모두 아이 내부에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가 밥을 먹다가 화난 이유는 밥을 엄마가 집어주어서였거나 또는 순서가 틀려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어딘가 몸이 불편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줄로 된 김밥을 엄마가 흐트러뜨려서 화가 나서 집어던진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밀고 때렸다고 한 경우에 실제로 아이가 관심의 표현을 했거나 또는 본인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수업에 집중 못하고 산만하게 구는 이유는 아이가 몸이 불편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혼자서만 뭔가 하려고 할 때 아이는 부모님의 의도를 잘못 해석한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분명히 아이와 즐겁게 놀아주려고 하지만 아이가 그 의도를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나를 또 귀찮게 하려고 하는구나. 날 또 방해하는구나. 만약에 이렇게 아이가 이해한다면 부모님의 의도가 전혀 다르게 아이에게 전달된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또한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것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통을 하고 싶어도 서로의 내부에 어떤 생각이나 의도가 있는지 모르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린 그런 욕심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이에게 많이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래서 종종 또 우리는 아이의 표현이나 의도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들이 자신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어른에게 자신의 표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AI처럼 고분고분 말을 잘 들을까요? 과연 그것이 또 우리가 원하는 아이들의 모습일까요? 자, 플로어타임에서는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끊임없이 관찰합니다. 아이들 마음속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러한 증상이 밖으로 보이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관찰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그냥 행동이 아니라 어떤 내면의 이유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아이들의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이해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행동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 행동의 이유를 알게 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관계도 할 수 있겠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플로어타임으로 어떻게 아이들과 연결되는지 우리의 뇌의 어느 부분에 플로어타임이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아이들의 행동의 단서를 좀 더 자세히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이드 아웃.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찰하는 것으로 플로어 타임을 시작합니다. 자, 인사이드 아웃 꼭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